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철원 민통선 안의 하천에서 굴착기가 정비를 하던 중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발해 60대 기사가 숨졌습니다. 폭발력이 얼마나 센지 인근 마을이 정전까지 됐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도창리.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민통선 안 마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이곳 유곡천변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던 굴착기가 대전차 지뢰를 건드려 폭발한 겁니다. 60대 굴착기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게 추정인 거죠. 대전차 지뢰. 작업 전에 뭐 의뢰를 받고 그 지뢰가 있는지 탐지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폭발로 굴착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폭발로 파손된 기계 부품이 이곳까지 날아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움푹 패였습니다. 엄청난 폭발음에다가 사방으로 파편이 날아가자 논에서 작업을 하던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섰는데 이제 여기서 딱 섰는데 꽝 그런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절로 불기둥이 올라가더라고요. 파편이 날아가면서 전선을 끊는 바람에 인근 마을은 오전 내내 정전됐습니다. 이번 사고에 주민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도 철원군 금남면 도로 공사 현장에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대전차 지뢰는 물론 발목 지뢰로도 불리는 대인 지뢰 사고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을 따라 지뢰가 떠내려오면서 어디에 박혀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생활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지뢰 작업을 뭐 지뢰 작업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그런데 공사를 아예 시키지 말든지. 주변에 널려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뢰들 때문에 민통선 주민들은 장마와 태풍이 올 때마다 긴장 속에 삽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의 최근 아파트 시장은 높은 분양가와 공급량 증가로 압축됩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500만 원을 넘겼고 공급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2, 3년 뒤에는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분양한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입니다. 25평형은 3억 7,500만 원, 38평형은 5억 9,200만 원. 평당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500만 원 선인데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됐습니다. 불과 3년 전 중앙공원 1구역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가 992만 원으로 1,000만 원 아래였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낳으며 미달 사태를 빚었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분양가는 지가, 공사비는 물론이고 지역에 신규 공급된 아파트 가격, 즉 시세를 반영해 책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주는 지난해 외지인의 묻지마 투자 등으로 기존 아파트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한 데다 이른바 남원주 역세권 청약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분양 초기 미달이었던 중앙공원 1구역 아파트도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 팔렸고 지역이다 보니 규제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을 앞다퉈 밝히고 나섰습니다. 2025년까지 원주시에 공급될 신규 아파트 물량은 확정된 것만 9곳, 약 7,500세대로 사업 승인을 기다리는 물량까지 더하면 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주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라든가 어떤 약간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지금 인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성공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급입니다. 공급량은 많은데 인구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요 없는 공급, 자연히 가격 하락 우려가 나옵니다. 새 아파트 입주 시기마다 기존 매물이 쏟아져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뚝 끊겼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에도 원주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낙관과 공급 과잉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도심에서 흉기를 잇따라 휘둘러 두 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강남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20여 분 뒤 인근의 주점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61살 이모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김진태 도지사가 취임 첫날 8개의 공약을 철회했다며 이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폐기된 공약은 결혼 축하금 100만 원 지원과 예비 엄마 수당 지급, 국립보훈병원 원주 유치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 등 모두 8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노력도 없이 정부와의 협의 불가와 정부 유사 시책 시행 등을 핑계로 공약을 폐기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김진태 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이어 내일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삼척 심영곤, 기획행정위원장은 횡성 한창수, 농림수산위원장은 고성 김용복, 경제통상위원장은 정선 김기철, 안전건설위원장은 춘천 박기영, 교육위원장은 원주 박길선 의원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고 사회문화위원장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재용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집행부의 첫 업무 보고가 상임위별로 이어지고 조례안 심사도 진행합니다. 평창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평창군은 한부모 가정 등과 달리 청소년 부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중위소득 60% 이하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양육비 지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 21곳에서 환경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청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수질을 조사한 결과 수인성 장염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장구균은 모든 해수욕장에서 수질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백사장 토양도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바닥 모래 분석 방법을 적용해 유해 중금속 5개 항목을 분석했더니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했습니다. K리그1 강원FC가 성남FC의 2대0으로 승리하며 연승을 거뒀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12분 김대원의 코너킥을 김영빈이 헤더로 선제골을 기록하고 후반 43분 정승용이 드리블 돌파에 이은 왼발 슈팅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강원은 이번 경기 승리로 리그 10위로 올라섰습니다. 강원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 할인 행사인 2022 쿨썸머 강원 세일 페스타를 7월 한 달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 더몰과 13개 시군몰, 4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 더몰은 오는 7일부터 만원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강원 곳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13개 시군몰에서도 지역 특산품을 20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팝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추진합니다. 도소방본부는 국비 50%와 도비 25%, 시군비 25%의 비율로 예산 27억 원을 들여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림 인접마을 450곳을 선정해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 설치 대상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 준공한다는 세부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동해안 산불은 산림 인접지에서 사람의 고의 또는 실수로 불이 시작돼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지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릉 구 도심권의 교통 지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 중인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이 이달 말부터 운영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5월부터 3억 5천만 원을 들여 남대천변에 315면 규모로 조성 중인 제2 공영 주차장이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차선 도색과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를 마치는 대로 피서철에 맞춰 공영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중앙시장 일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옥천 오거리의 정체와 도심 상권 침체가 벌어질 수 있다며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갖춘 주차 공간 조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삼척시가 산불 송이 피해 농가의 대체 작물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연말까지 5억 8천만 원을 들여 산불 송이 피해 농가 19곳에 대해 표고 자목과 저온 저장고, 종자와 종묘 등의 대체 작물 조성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 3월 산불로 삼척과 동해, 경북 울진 등에서 피해를 입은 전체 농가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706농가가 송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